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낭만주의 대표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를 만나보겠습니다. 들라크루아는 1798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생모리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이었고 상류 부르주아 가정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유명한 궁정 가구업자의 딸이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집안 분위기에 따라 음악과 연극, 고전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들라크루와 7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8살 때 리세 앵페리알 기숙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1807년 군인이었던 형이 전사하였고, 181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누나 집에서 살게 됩니다. 1815년 숙부의 소개로 유명한 화가인 게랭 남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816년 18살에 국립미술학교 에콜 데 보자르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루브르 미술관에 드나들면서 루벤스와 제리코의 작품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1819년 제리코의 작품 메두사호의 뗏목을 보고 결정적으로 낭만주의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822년에 낭만주의 그림인 단테의 작은 배를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작품으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의 강을 건네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1822년 24살에 파리 살롱전에 출품하여 혹평을 받았지만 들라크루아의 초기 대표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책을 읽기 좋아했고 괴테, 셰익스피어, 바이런, 빅토르 위고, 스탕탈 책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들라크루아는 문학 화가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작품이고, 1822년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히오스 섬에서 학살한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1824년에 파리 살롱전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827년에 발표한 사르다나 팔라스의 죽음이란 작품입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다나 팔라스는 적들이 궁전 안으로 난입하기 전 사랑하는 애첩들과 애마들을 죽이고 궁궐을 불을 지르기 직전의 모습이며 죽음으로 향하는 사르다나 팔라스 왕이 붉은 침대에 누워 불기 속에 함께 사라져갈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830년 파리에서 일어난 혁명에 동참했으며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들라크루아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하고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 자유, 평등, 박애, 민중의 에너지가 용솟음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들라크루아는 1832년 프랑스 정부 사절단에 끼어 모로코와 알제리 등을 방문했는데 이 방문은 이슬람 문화와 동방 정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은 그의 작품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림 색채 또한 붉은색과 녹색, 푸른색, 오렌지색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알제의 여인들이란 그림을 완성합니다. 한 이슬람 저택을 방문하였는데 호기심이 발동하여 여성들만 귀가하는 곳을 방문하여 이국적인 집안의 모습을 감각적인 색상으로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당시 프랑스 대중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동경심을 심어주었고 많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음악가 쇼팽과 조르주 상도와도 친분이 있었으며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조르주 상도의 아들인 모리스 디드방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835년부터 많은 수의 대형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루브르 궁전에 있는 아폴로 회랑을 복원하는 일환으로 의뢰받아서 그린 작품입니다. 아폴론이 거대한 뱀 피톤을 무찌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사자 사냥이란 작품입니다. 대형 사자를 사냥하는 아랍인 사냥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전투적인 남자들의 용맹과 포호하는
사자의 비명소리가 울리는 듯한 그림입니다. 말레네는 종교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델라크루아는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준 여성 모델 제니루 기유가 있었습니다. 델라크루아는 1863년 65세에 운명하였습니다. 델라크루아도 좋은 그림이 많아서 그가 좋아했던 쇼팽 음악과 함께 뮤직 갤러리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